자, 4번 매입, 불공 매입이네요. 하하, 이 사람 참 친절하네요. 이다 가르쳐 줘버리네요. 맞죠? 이게 매입인데 불공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가르쳐 주니까 감사하네요. 한번 볼게요. 대표이사 한지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말론 향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돈안 줬네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대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일단 돈 주는 겁니다. 돈 주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매입. 첫 번째, 부가세죠. 무조건 부가세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세 줬나요? 자, 부가세 줬어요? 예죠? 예가 됩니다. 왜? 여기 보면 공급가 90만 원에 부가세 9만 원 세액이 나와 있죠? 이거 보고 알수 있고요. 자, 타면서 이렇게 부가세 줬을 때는 뭐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불공사유인가? 지금 불공사유가 맞았죠? 예가 됩니다. 왜? 개인적인 공급이잖아요. 개인적인 공급,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급은 그 자체가 불공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불공거래라고 알려줬죠? 친절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면서 불공입니다. 누구한테 샀는지 볼까요? 향기나라한테 샀죠? 향기나라. 전자 맞죠? 전자 맞고, 분괘는 3번 해놔요. 문 앞에 놓고. 자, 이거 뭐예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공급이에요. 인 공급이 되겠죠. 대표이사 개인적인 공급 얼마가 될까요? 이거 90만 원에 부가세 9만 원 해야 될까요? 99만 원 해야 될까요? 99만 원입니다. 왜 99만 원이냐면 매입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만 원을 하고 돈안준 내용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 우리 FAT 2급에서는 인출금이었지만 FAT 1급 이상부터는 무엇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가지급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문제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1번 하기 전에 문제 분석했었죠? 했습니다. 얼마? 990불. 무엇으로? 돈안 줬네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 아니니까 뭐가 돼야 되겠다? 미지급금. 얼마? 990불.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이거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될까요? 자산이 없죠? 자산이 없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안 돼요. 다음. 비로 끝나거나 이거로 끝나는 것 없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거래 판례수를 적용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빚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부채 단위는 대빈입니다. 따라서 부채는 어디에? 대빈에 적혀야지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미지급금. 이건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향기나라. 그래 조적할 필요 없죠. 자, 가지급금은 이거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한지훈. 일단 한지훈 쳐보고 한지훈 이름을 한번 입력해보고 있으면 등록할 거고요. 그렇죠? 걸 거고 없으면 그렇죠? 안걸 겁니다. 됐나요?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몇월 며칠입니까? 10월 20일 출발할게요. 10월 20일. 자, 매입이면서 불공 있죠? 54번 선택해 주시고요. 불공제 사유네요. 자, 토지 아니고 필요적 아니고 답몇 번입니까? 2번 찍으실 수 있겠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선택. 자, 다음 품명 한번 볼까요? 품명. 조말론 향수. 이런 향수도 있나요? 조말론 향수. 수량 단가 필요 없고 공급가 90만 원에 부가세 얼마? 9만 원. 자, 여기 하나 기억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분명히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90만 원에 9만 원인데, 이거를 99만 원하고 빵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안 돼요. 자, 내가 90만 원에 9만 원 부가세 줬는데, 이거 공제 못 받는 거지, 부가세를 안준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불공이란 말은 부가세 9만 원을
공제 못 받는 거지 부가세 9만 원을 안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공급가액에다가 99만 원을 적어버리는 이런 룰을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레텔은 누구였습니까? 향기 나라였습니까? 향기. 됐고요. 전자 맞다 그랬죠. 1번. 붕괴는 몇 번? 3번. 자, 차변 가지급금이죠. 자, 엔터. 가지. 가지급금 99만 원. 자, 이게 향기 나라가 아니라 뭐? 이름이 한지훈이죠. 한지. 한지. 두자만 치면 되죠. 한지. 있네요. 있으면 이렇게 그레트를 걸어줘야 됩니다.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얼마? 99만 원. 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10월 22일 날 날짜 맞고요. 매입이면서 불공. 90만 원에 9만 원, 99만 원 향기 나라 전자 혼합 차변의 가지급금 한지훈이 대변의 미지급금 향기 나라 예 맞네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매입 불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경우죠.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불공인 경우는 뭐 부가세 이 말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온다 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가는데 어디에 가는데 물어봐요.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불공이란 말 안에는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불공이란 말 안에는 뭐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부가세 줬는데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오면 이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 갔는데?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지급금 요 안에 포함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건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매입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가 불공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불공이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팔 때보다는 살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팔 때는 거의 안 틀려요. 살 때 틀립니다. 매입에서 틀리지 매출에서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매출거래네요. 파네요. 수정세금계산서 한번 볼게요. 자, 됐고. 돈도 마이너스네요. 뭐 반품 됐는가 봐요. 한번 볼게요. 우리 반품 처리하는 거 했던 것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즉, 챔피언스에 11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자, 일단 상계가 무슨 뜻인가요? 퉁친다 또는 쌤쌤한다, 업등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전자입력. 자, 이거는 뭐예요? 팔았다가 되돌려 받는 거네요. 맞죠? 상품 팔았다가 되돌려 받는 건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반품 처리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반품 처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반품 처리는 팔았다 치고 모든 것들 끝낸다. 1번. 팔았다 치고 모든 것 끝내요. 이게 뭐 돌려받았다 반품받았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 반품 처리한다. 반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그랬나요? 돈이라는 돈에는 싹 다 마이너스 기업을 붙인다. 이게 반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샀다가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샀다 치고 모든 것을 붕괴를 끝내요. 그리고 두 번째 반품 처리합니다.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돈에만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일단 팔았다 치고 한번 붕괴 한번 해봅시다. 팔았으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매출. 첫 번째, 부가세 받았나요? 받았나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받았나요? 부가세 나와있죠? 나와있나요? 예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발행해 줬나요? 뭐 발행해 줬어요? 세금계산서. 맞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과세. 이해됩니까? 다음 누구한테 팔았나요? 챔피언. 챔피언한테 팔았죠? 챔피언.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맞고 공개는 몇 번? 3번.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인가요? 반품 받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팔았다 치고 모든 거 끝낸다 그랬죠? 이거 한 다음에 반품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상품 얼마짜리 팔았나요? 볼까요? 180만원. 1800불과 부가세 얼마? 1800불을 돈 팔고 팔고 돈 못 받았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상품 180만원에 부가세 180만원, 부가세 18만원 팔고 돈 외상 매출금 됐으니까 돈 못 받은 내용인가 이해가 되나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팔았다 치고 모든 걸 끝낸 다음에 반품은 두 번째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팔았다 치고 우리 180만원에 18만원 받는 걸로 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됐다요? 자, 그거부터요. 상품 팔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상품 매출 되는 거 이해되시죠? 1800불.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얼마? 1800불. 그리고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러면 돈이 1980불.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음. 이렇게 팀 짜야 되겠죠? 팀 짜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상품. 상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그래서 대변. 선생님, 왜요? 아, 상품 반품 받았으면 들어왔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상품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됐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챔피언. 그렇죠? 적을 필요 없죠? 9번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팔았다 치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이제 반품 처리하러 갑니다. 어떻게? 돈에는 싹 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두 번째, 돈이란 돈에는 다 마이너스. 우리가 입력하다가 돈 입력할 때는 싹 다 무엇을 입력한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다요? 자, 다음. 자, 여기서 하나 추가로 알아주세요. 저는 여지까지 붕괴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다 혼합만 했었죠? 맞나요? 혼합만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3번에도 맞아요. 맞고. 그리고 1번도 2번도 있어요. 제가 요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여기 1번, 2번도 알려드릴게요. 1번 있습니다. 1번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3번만 했잖아요. 맞죠? 3번만 했습니다. 1번은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인데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차변이나 대변의 계정 과목이 현금 하나만 딸랑 있을 때 1번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이게 우리 붕괴를 했을 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있어. 그게 1번입니다. 현금 거래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더. 붕괴했을 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있어. 차변에 현금이 있어도 돼. 대변에 현금이 있어도 돼. 하나만 딸랑 있으면 그게 현금입니다. 됐다요?
두 번째, 외상도 있어요. 2번은 외상입니다. 외상은 차변이나 대변에, 대변에, 대변, 변이죠. 변의, 의, 계정, 과목이, 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또는, 또는 외상 매입금. 어? 하나만 딸랑 나올 때. 하나만 딸랑 나올 때. 요거, 2번, 외상을 해요. 지금 못해요. 외상 매출금 차변에 하나만 딸랑 나왔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뭘로 하면 될까요? 2번, 외상. 자, 참고로 말씀드려요. 3번에서 혼합을 해도 맞다 쳐져요. 그런데, 이거 3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2번 해가지고 입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나왔다. 그럼 여기 1번 현금 할 겁니다. 됐나요?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이 하나 딸랑 나왔다. 그러면 뭐? 2번 외상 거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차변에 뭐가 나왔습니까? 외상 매출금이 나왔죠. 그래서 2번 외상 거래 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2번 한번 써서 한번 해볼 거예요. 날짜는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16일이죠. 됐나요? 자, 11월 16일 입력하러 갑니다. 11월 16일. 자, 유형이네요. 자, 매출과세죠. 11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분명 한번 볼까요? 분명한 게 먼저 테니스 라켓. 테니스 라켓. 분명 두량 단가 필요 없고요. 공급가입니다. 얼마입니까? 180만원인데 돈 치잖아요. 돈 칠 때는 무슨 기호 붙이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8008.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돈이란 돈에는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레츠는 어디였습니까? 챔피언. 챔피. 챔피. 온. 전자 맞다 그랬죠? 1번. 분개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는 3번을 썼는데 이번에는 2번 할 거예요. 2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외상 매출금 지대로 놓으죠. 맞아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됐고 대비리 상품 매출 돈 남았죠? 남았죠? 그랬죠? 바꿀 필요 없죠? 다 맞아요. 이렇게 좋죠? 현금과 외상하면 좀 좋아요. 바꿀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돈에 다 마이너스 들어간 거 이해되십니까? 우리 실제로 이렇게 돈이란 돈에는 다 마이너스 붙여난 거 보이시죠? 이거 하면 반품 처리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반품 처리가 나와요. 팔고 반품 받는 거나 사고 반품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팔았다 치고 샀다 치고 붕괴를 완전히 끝냅니다. 끝내고 나서 두 번째 끝나고 나면 반품 처리하러 가요. 돈이란 돈에는 뭐를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게 반품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많은 학생들이 혼돈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따로 떼어서 완전히 팔았다 치고 붕괴 끝낸 다음에 반품 처리 마이너스 기호 붙이러 가는 거 따로따로 하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반품 처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는 제가 지금은 설명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시간 될 때, 시간 나면 여유롭게 할 때 그때 왜 이렇게 하면 반품 처리가 되고 원인과 결과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설명하려면 또 한 20분 넘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매출 거래네요. 6번 한번 볼까요? B 사업자 김도유에게 테니스화 상품이네요.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채권 계정은 뭐 외상 매출금으로 할 거. 당연히 카드로 팔았으니까 뭐 돈 못 받았고 외상 매출금이 맞죠? 맞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라 그러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칸이 없어요. 자, 이거 일단 보겠습니다. 파는 거니까 무엇이 될까요? 매출. 첫 번째, 부가세 받았나요? 받았죠. 부가세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부가세 15,000원 받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발행해 줬나요? 뭐 발행해 줬습니까? 카드.
카드 명세서. 맞아요. 카드 명세서가 되니까 뭐가 되겠다? 카드 플러스 과세. 합쳐서 뭐? 카과. 맞아요. 다음 누구한테 팔았나요? 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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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자 아니죠? 전자 X 아니고. 그리고 붕괴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하단 붕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됐고.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뭐예요?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 되셨습니까?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상품 얼마짜리? 150불 팔고 부가세 얼마? 15불을 돈 못 받은 내용. 카드로 샀다 팔았다는 돈 안 주고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출발. 상품을 팔았으니까 무엇이 되겠다? 상품 매출 얼마? 150불.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 15불. 자, 돈 못 받았네요. 문제에서도 뭐 쓰라 그랬습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실제로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맞죠? 얼마? 16만 5천원. 팀 짜야 되겠고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상품 매출. 왜? 상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재고자산이 줄어드네요. 개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과 뭐가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겠죠? 롯데카드한테 받아야 되겠네요. 롯데. 후보는 3번, 4번. 붕괴는 몇 번 하면 될까요? 2번. 외상하면 되겠죠? 왜?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매출이나 외상매입이 하나만 이렇게 딸랑 놓으면 그게 외상이 됩니다. 되시겠다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외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입력 한번 하러 갑니다. 됐다요? 출발입니다. 자, 몇 월 며칠인가요? 11월 24일이네요. 입력하러 갑니다. 11월 24일. 유형. 자,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몇 번? 17번 찍을 수 있겠죠? 자, 카드사 물어보네요. 롯데카드였죠? 롯데 바로 놓으네요. 확인. 분명. 분명은 뭐였습니까? 뭐 상품 할까요? 상품. 수량 단가 필요 없고요. 자, 카드로 팔았을 때는 공급 대가 치면 쪼개진다 그랬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래, 이번에는 16만 5천원을 입력해 볼게요. 165불. 입력하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됐다요? 물론 돈이 틀리면 따로 입력하면 되겠죠? 다음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김소유. 김소. 전자 아니죠? 붕괴는 몇 번? 2번. 됐나요? 자, 됐어요. 자, 다음. 이게 보니까 대변 상품 매출 돈 다 맞죠? 자, 그런데 어딥니까? 외상 매출금 있죠? 있어요. 외상 매출금 16만 5천원.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김소유가 아니라 롯데죠? 그러니까 롯데. 롯데카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상 안 하고 3번 혼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자, 요거 특히 중요한 거 롯데카드로 바꾸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됐고요. 6번. 7번. 자, 7번은 메인 매출 점표 아니죠?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빠져놓고 일단 일반 점표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야 할 거. 자,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야 할 거. 자, 얘기 한번 보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해라 그럽니다. 조회할 거예요. 할 건데. 자, 1기 확정신고입니다. 자, 이것도 생각난 길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1기 예정. 이거 꼭 필요합니다. 1기 예정. 1기 예정은 몇 월부터 몇 월? 1에서 3월. 3월입니다. 두 번째, 1기 확정 있죠? 1기 확정. 확정은 4에서 6입니다. 6월. 그리고 2기 예정. 예정은
7에서 9까지, 7에서 9월 31일까지, 30일까지 9월이 되고요. 그리고 2기 확정, 2기 확정은 10에서 12월까지가 2기 확정 기간입니다. 지금은 1기 확정이잖아요. 맞죠?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가 될까요? 4월부터 6월까지. 이것을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됐고. 자, 아무튼 신고서를 조회하고. 다음 문제 2번도 봐요.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은, 아, 그러니까 홈택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실제로 만원 깎아줍니다. 만원 깎아줘요. 부가세 신고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지까지는 7월 25일날 납부하는 것만 봤는데요. 이 문제는 6월 30일날 우리가 점표 입력하는 거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과거에 33, 32, 31 이런 거는 6월 30일날 된 거 보고 그리고 7월 25일날 납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6월 30일 거를 우리가 만들어라 이겁니다. 됐나요? 출발 한번 해봐요. 됐고. 단, 다 봐야 돼요. 전자신고액 공제금액은 뭐? 잡익. 아, 그러니까 이 만원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만원 깎아주는 거는 무엇으로 해란 말입니까? 잡익으로 해란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전자신고공제액 만원은 뭐? 잡익으로 해라. 됐어요? 다음. 요거 헷갈리네요. 잡익으로 하는 거 요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은 뭐? 미지급 세금으로 하고 그리고 돌려받을 것은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계정과목도 다 가리켜주네요. 되셨어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언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되겠죠. 조회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체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 우리 조회하는 문제 여러 번 봤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 있죠? 있나요? 요거 눌러주세요. 자, 1기 확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인가 아시겠다요? 엔터. 자, 예. 자, 뭐가 나왔죠? 예. 얘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있어요. 이는 팔고 부가세 받은 거. 밑에 매입세액은 사고 부가세 낸 거. 됐나요? 자, 여기 합계 한번 보세요. 9번 줄에 합계 있습니까? 1218만 2천원. 팔고 부가세 받은 게 1218만 2천원 받았어요. 되셨어요? 다음, 타면서 부가세 낸 거 한번 볼까요? 타면서 부가세 낸 게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요. 892만 250원. 있어요. 15번 줄 있죠? 15번 줄. 자, 요거, 요 돈이 타면서 부가세 낸 거. 즉, 다시 말했죠. 어떤 돈에서 어떤 돈을 빼야 되겠다? 매입세요. 매출세. 1218만 2천원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892만 250원을 빼면 돼요. 됐나요? 빼면 되는데 여기서 전자신고 공제액 많은 데 있네요. 여기에 있죠? 만원을 빼고 더 빼고 납부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봐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출세액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1218만 2천원 나와 있습니까? 매출세액,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뭐? 892만 250원. 이게 매입세액입니다. 본데 요 돈에서 요 돈 빼면 나머지가 납부돼야 돼요. 그런데 잡익 많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돈에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 빼고 그리고 잡익 많은 뺐더니 내야 될 세금은 얼마다? 325만 1750원.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부가세 예수금,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계산기 꺼내세요. 한번 꺼내봅시다. 다 계산기 꺼내서 한번 계산해봅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꺼내서 계산해봐요. 자, 부가세 예수금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자, 12182000. 자, 틀렸네요. 12, 18,
12182000 빼기 요거 892만 0250 하면은 3261750. 자, 이거 보세요. 326이 아니고 325 이래 돼 있잖아요. 많은 작죠? 이 많은 작은 이유가 뭐? 잡익 이거. 이것 때문에 많은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 내면 됩니까? 요만큼 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봐요. 매출세액이 무엇이라고?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뭐? 부가세 낸거 대급금. 그리고 요게 뭐? 납부세. 지금은 미지급세금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 잡익 만원도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 여기 나와있는거. 자, 일단 부가세 예수금부터 적을게요. 부가세 예수금. 우리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요게 얼마입니까? 12182불. 12182불. 맞나요? 예, 됐고. 다음 두번째, 부가세 대급금 있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 8920250 좀 많은데? 8920250 아, 맞네요. 자, 요거 되셨어요? 그래, 잡이익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잡이익이 얼마였어요? 10,000원. 맞죠? 그리고 300 얼마 내야 되죠? 그게 뭐? 미지급 세금인가? 이해됩니까? 미지급 세금은 얼마요? 325 1750. 325 1750. 요만큼 내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팀을 짜야 되잖아요. 맞죠? 팀을 한번 짜봐요. 어떻게 어떻게 팀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한 팀이 돼야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한 팀 돼야 되는 거 맞죠? 안 그러면 돈이 딱 안 떨어지네요. 맞아요?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까요? 뭐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잡이익 있죠? 익자가 노는 팀이 어느 팀이다? 대변. 그럼 요 팀이 딱 다 어디란 말입니까? 대변인가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예, 됐어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6월 30일 날.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봐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요대로 맞춰서 이제 차변, 대변, 대변, 대변 입력하면 되죠.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부가세 신고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됐나요? 매입세액이 뭐? 부가세 대급금. 사면서 부가세 낸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됐어요? 차감세액이 뭐? 납부세액.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금, 환급액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신용, 아, 요거, 전자신고 공제액 있잖아요. 요거 만원 받는 거 잡이익으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적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다음, 요거 부가세 892만 얼마? 부가세 대급금 적는 거 이해되셨어요? 다음, 요 많은 잡이익 적는 거 문제에서 적으라 그랬죠? 다음, 그리고 요만큼 내야 되잖아요. 320 얼마? 이게 미지급 세금.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돈이 맞게끔 팀 짜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생각 나갔다 할까요? 잡이익. 잡이익 가지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자, 만약에 잡이익이 없다면 미지급 세금 갖고 하면 돼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의 잡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났죠. 왜?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늘어났죠. 부채가 늘라면 어느 변? 대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입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생략할게요. 6월 30일 거 보고 입력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죠. 그런데 이거 몇 월 며칠 날 입력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6월 30일에 입력해야 됩니다. 됐나요? 예. 다음. 결산 한번 봐요. 결산.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네요. 참고로, 자, 이연이란 말은
내년 거를 말해요.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거. 이연이란 말은 내년 것, 내년 것을 말하고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거. 예당이란 말은 못 주거나 못 받은 거. 그러니까 먼저 줬다, 못 줬다, 먼저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 따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출발 한번 해봐요. 자, 금고몰 그리고 2018년부터 12월 1일부터 24개월로 하고 한 달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240만원이고 자 비고 월세 금액은 이거 뭐예요? 내가 12월 1일날 빌렸는데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결산은 12월 31일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임차료 못 준 내용이네요. 맞아요? 몇 달치 거 못 줬습니까? 한 달치 거. 왜? 내가 12월 1일날 빌렸는데 월세는 언제? 다음 달 1일. 1월 1일에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임차료 한 달치 거 못 준 내용이네요. 맞아요? 임차료 한 달치가 얼마입니까? 2400불을 못 준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우리 결산하면 또 공부했던 겁니다. 자,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임차료죠. 임차료 얼마? 2400불 적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적습니다. 투자부터 적어요. 주는 것이면 비용을 적으면 되고요. 받는 것이면 여기에 수익을 적으면 돼요. 줘요, 받아요. 줘요. 그러니까 뭐 적을까요? 비용. 됐나요? 앞에 적습니다. 첫 번째, 먼저면 선 적으면 돼요. 모시면 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먼저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죠. 못 줬으니까 뭐? 미. 됐나요? 다음 요 글자.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이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주는 내용이에요? 받는 내용이에요? 주는 내용. 그러니까 뭐? 겁. 미겁이란 계정과목이 없으니까 가운데 무슨 자 붙여주면 될까요? 지. 미지급 비용 하면 되겠죠. 자, 땡땡 지우고, 땡땡 지우고, 땡땡땡땡. 돈은 얼마가 되나요? 2400불 아니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걸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이에요.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 지금 이거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부채. 부채니까 어느 변? 대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몇 월 며칠 날 입력하러 가면 될까요?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요. 일반 점표입니다.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차변 3번. 뭐? 임차료. 임차료 819번. 얼마? 2400불. 엔터. 대변. 답은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262번이네요. 얼마? 2400불.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죠? 자, 요거 참고로 혹시 이게 결산인데요. 이게 안 되시면 우리가 전산에게 이거 기본 강좌에 보시면 제가 한 19, 20, 21 아마 거기에 1시간 반 정도 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못 하시는 분은 곤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FAT 1급 자격증 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 레벨을 못 올라갑니다. 상위 레벨에 가면 결산이 더 많이 나와요. 이론에도 녹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주시길 바라며 아마 그거 한 번 더 보시는데 다 보시는데도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동결산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현재 본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다 같다. 자, 이게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다 직원들 퇴직금을 계산해봤더니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필요한 돈이 임원이 1,000만 원, 직원은 2,000만 원, 총 퇴직하면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되겠다? 3,000만 원. 즉 다시 말했죠. 우리의 다가 오늘 당장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한테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 퇴직금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얼마다? 3,000만 원이 필요해요. 됐나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자동결산이에요. 수동 또는 자동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절의를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에다가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더 넣으면 될까요? 2,000만 원. 만약에 우리에다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2,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 더 넣으면 되나요? 500만 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도 조회해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디서 총계정원장 가면 되겠죠? 총계정원장에서 자, 계정 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 나오죠? 엔터 했더니 얼마 있어요 지금? 1,400만 원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 더 넣으면 될까요? 1,600만 원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문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다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필요한 돈이 퇴직금이 얼마다? 3,000만 원이 있다.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2,000만 원만 더 넣으면 되고 1,3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700만 원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에다가 얼마 가지고 있었나요? 1,400만 원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디서 조회했습니까? 전체 메뉴에서 총계정원장 가시면 여기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타나죠? 엔터 했더니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400만원 남아있죠? 그러면 얼마 더 넣으면 될까요? 1,600만원 빠져나와요. 이거 어디에다가 입력해라고 돼있나요? 결산 자료에 입력해라 그랬죠? 출발 전체 메뉴에 가서 어디에 결산 자료에 갑니다. 몇 월부터 몇 월? 결산 자료는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예요. 몇 번? 여기 나와있죠? 451번. 확인. 자,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이라 치면 놓겠죠? 컨트롤 F. 퇴직. 자, 그랬더니 여기 두 개가 있네요. 퇴직급여 전입액도 있고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돼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퇴직급여입니까?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이죠. 우리는 퇴직급여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하셔야 돼요. 연금 아닙니다. 퇴직급여 칸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얼마? 1,600만 원인가요? 아까 1,400이니까 1,600만 원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엔터. 자동결산은 이렇게 돈을 입력하시고 나셨어. 뭐? 반드시 뭐를 눌러줘야 될까요? 점표 추가. 이거 눌러줘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자, 빠져나왔어. 일반전표 몇 월 며칠 날 들어가 보면 될까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했을 때 이렇게 결차, 결제하면서 이런 게 넘어와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요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네요. 두 문제 남았죠? 조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라 그러네요. 한번 조회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메인 매출 전표 하면서도 봤어요. 들어왔고. 자, 몇 월 달부터인가 봐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네요. 1기 예정은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인가 아시겠어요? 엔터. 자, 그랬죠. 이런 게 나왔어요. 저도 어떤 거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서 들어갔어요. 수취한 세금 계산서 중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되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공급가액. 첫 번째 출발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세금 계산서란 말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단 말입니까? 줬단 말입니까? 받았어요. 얘는 주는 거. 매입이 사면 세금 계산서 받겠죠. 맞아요. 두 번째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은 몇 번에 있나요? 11번에 있네요. 맞죠? 공급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부가세는 얼마? 30만원.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공급가를 물어봤어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겠다? 2번일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자, 답은 2번. 다음 2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라 그러네요.
한번 해볼게요. 빠져나왔다. 아니요,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빠져나왔다. 재무상태표. 자, 여기에 보면 전기본 재무상태표 있죠. 결산 재무제표에도 재무상태표 있죠. 왼쪽에 거 봐야 될까요? 오른쪽에 거 봐야 될까요? 오른쪽이죠. 왼쪽은 큰 문제 1번 할 때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안 봐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 눌러라 했던 눌렀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몇 월이랬습니까? 3월 말. 3월 말이네요. 그럼 요거를 몇 월 넣어? 03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떠요. 자, 요 중에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계정과목 3개가 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거 3개 더하면 되겠죠. 맞나요? 두 번째, 여기에 채출용 한번 볼까요? 채출용 한번 찍어보세요. 채출용 찍으니까 요것도 있네요. 6억 얼마. 맞아요? 아, 요거 6억 4천 얼마네요. 6억 4천 얼마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 4번. 자, 요거 찍어도 되고요. 여기 더, 요거 현금, 요거 3개 돼도 한 5억 몇천, 한 6억 넘겠네요. 맞아요? 대충 보더라도 돼요.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많은 또 지식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인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으니까, 요렇게 대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모로 또 실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